저희가 이제 2015년에 말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약을 추진하려고 할때 흔히 얘기하는 당시 청년파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위해서 기성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건 정부의 책임인 거지. 어떤 기성의 노동조합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 자기 이익심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얘기되는, 그래서 당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걸좀 보면서 아주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쨌든 이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얘기하는 단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6년 과거 세대들이 이룩했던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타고 갔던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의 그럼 핵심적인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IMF 20년이다. 그러니까 IMF가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 저임금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20년 후에 나타난 세대들이 이 세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들, 예를 들어서 그건 미투혁명이 보여준, 미투운동이 보여주듯이 여성들의 권리, 여성들의 진출과,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확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사태로 본 이제 계급성,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났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대중문화나 이런 걸로만 드러났던 게 이제 현실에서 드러났던 거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예전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워낙 거대한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분단도 됐고, 워낙 가난하고, 뭔가 맨날 예전에 박근혜 막, 무슨 국정농단 막 이런 걸로 너무 큰게 있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 가려졌던 것들이 저는 촛불혁명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미투운동과 어쨌든 조국 사태로 봤던 계급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정에 대한 감수성,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난 거. 가서 나눴던 내용은 처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본인의 어떤 입장,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어떤 본인의 입장,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위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마음에 상하게 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들으려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알겠다까지 얘기했고, 저희는 그날 이제 10명이 같이 갔었는데 한 8명이 자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 그리고 치료사로 일하는 친구, 뭐 예를 들어 구의역 긴군의 동료들, 발전 그리고 코레일에서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료들, 이런 이제 뭐 지방대를 나왔던 학생들, 특성화고 관리연합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주되게 얘기했던 건 이제 구의역 긴군이나 우리 사회에서 한차 이슈가 되면 마치 그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구의역 긴군의 동료들이나 그 김영균의 동료들이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처우가 개선되거나 오히려 개선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을 받고 뭐 무기충이다,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벌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회사 사내 게시판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자살도 하고, 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정도면 뭐 우리가 다 해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전혀 입장에 공감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살아온 삶이, 이거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나를 듣고 올라섰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당연히 좀 했어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그냥 툭 하놓고 얘기하면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자 친구가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학생 친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고졸이 이제 30%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니까, 이제, 마치 우리는 다 이제, 대졸이 70%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사회잖아요. 대졸이 당연하고, 왜 대학에 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대학에 안 갔어라고 물어보는 사회잖아요. 그런 데서, 근데 이제, 뭐, 고졸 출신이 30%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니까 이제 흔히 얘기한 이제, 사회에 드러나는 것도 그나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거다. 그니까 좀잘 살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조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개인들, 어떤,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그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옛날 식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서 자기만 다치는 거잖아요. 조직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그런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혹은 청년들의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 저는 청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